그녀의 투병 소식을 듣고 제작진이 전라남도 영광을 찾은 것은 지난 9월 중순이다. 읍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청 소유인 영광예술연수소가 있다. 이곳에 공옥진이 산다.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창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습니까? 아무요, 듣겠지. 떨떨 울렸지. 지금 9시에 내려온다고 이소가 기다리라고 어이. 요즘은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와 죽겠어. 죽겠어. 네. 어. 걸음도 못 걸어지 않는데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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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취재진들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제작진도 벌써 두 번째 방문이다. 공옥진은 왜 세상과 만나려 하지 않는 걸까? 너무 많이 아프다. 전신이 아프세요? 네, 계속 주물러달라고 해서 지금. 네 평 남짓한 방 한 칸에 누워있는 그녀는 거동조차 힘들어 3년째 혼자서 투병 중이다.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애써 일어났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모든 대신 잘못 들었어. 예, 예. 많이 약해지셨어. 몸이 아프시니까 많이 약해지셨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공옥진은 주 5회 영광자활센터에서 파견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녀는 간병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신음소리가 창문 밖까지 새나왔다. 간병인은 하루 4시간 근무한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가요, 엄마. 이때부터 공옥진은 다시 혼자다.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하신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굴곡이 심하세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 찾아오시는 분은 가끔 있는데 많이 이렇게 안 만나시려고 해요. 건강하던 시절 빽빽한 공연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늘 고향 앞바다를 찾아. 주워! 에이야 에이야 못 살겠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친절한 옥진 씨라고 불렀다. 그런 그녀가 쓰러졌다. 두 차례의 뇌졸중이 그녀를 덮친 것이다. 공옥진은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병만은 무대에 서겠다는 그녀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예전의 몸은 아니지만 관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야 임마, 야야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네 이 새끼야. 이 훌륭한 우리 KBS 홀에서 이 새끼야 싸우고 쓰러냐. 이럴 때 박수 치십시오. 그로부터 1년 후 재기를 꿈꾸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때 우리가 모임에서 놀러 갔거든. 네. 또 여기서 아니 다른 사람 다 탔는데 여가 차를 탔는데 그래서 오줌 싸러 간다고. 네. 저리 가다가 어떤 차가 와갖고 어떻게 살짝 어쩌고 해갖고 차가 앞으로 넘어졌거든. 네. 사고 후 그녀는 종합병원에 1년 동안 장기 입원했지만 늙은 노구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지금은 영광에 있는 병원에 통원 치료 중이다. 최근 그녀를 가장 괴롭힌 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3차 신경통, 중풍과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병원을 찾고 있었다. 병원에 안 오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 안에도 염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신데 아마 중풍 후유증 때문에 통증이 주기적으로 좌측으로 그 통증이 오신 거예요. 아, 중풍 때문에? 네, 그 후유증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한번 오면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으시군요. 일주일 후 그녀가 기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을 찾았다. 그녀의 춤을 기록하고 싶다고 설득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눈꽃이 시작해서 내 눈꽃이 시작하고 저랑 살아서 나를 춤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미쳤어. 미쳐버렸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죽여버렸다니까. 죽여버렸어. 세상에 대한 불신은 단단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긴 설득 끝에 그녀는 짧은 인터뷰만을 허락했다. 그녀가 흐트러진 몸을 바르게 단장한다. 예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했다. 제작진이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다. 80년대 초 그녀가 방송에 출연했던 화면이다.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잠시 후 그녀가 속절없이 무너진다. 이러던 공무기를 이렇게 때문에 신시의 예수의 형식은 옥진아 나 아파서 어디서 난 언제 좋을지 모르는데 옥진아 공옥진은 자신의 처지를 신음처럼 나타냈다. 지책대로 지친 거. 지책대로 지쳐버렸지. 지책대로 지쳐버렸지. 화면이 끝나자 그녀가 처음으로 웃는다. 아니, 대포. 예. 복사에 있었나, 저. 보실까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다시 화면을 보여달라던 그녀가 앉은 채로 춤사위를 시작한다. 그녀는 30년 전 공옥진으로 두 시간씩 무대를 휘젓던 그녀는 아니었다. 좋으세요? 응. 춤 보니까 좋으세요? 응. 그녀가 살고 있는 방 옆에 반듯한 기와집이 있다. 영광군청에서 제자들을 키우라고 지어준 전수관이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공옥진은 이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곳으로 가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마음의 문을 연 그녀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 길로 제작진을 안내했다. 그녀는 이 20평 남짓한 공간에 자신의 인생을 보관하고 있었다. 공옥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1973년 남도 문화재 상장이다. 전수관 안에는 공연을 하면서 받은 감사패가 가득했다. 감사패들은 그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전수관은 먼지가 수북했다.
공연 소품들도 할 일을 잃은 지 오래다. 전수관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마음을 쓴 물건이 있었다. 흰 모시 적사입니다. 그녀는 무대 의상으로 염색하지 않은 흰 치마 저고리만 고집했다. 외국 공연을 갈 때도 흰 치마 저고리만 챙겼다. 이것만 입으면 힘이 팔팔 났다. 이거 직접 장구씨 시던 거예요? 그녀가 3년 만에 북채를 잡았다. 나왔으니 은하수야 쓸쓸하다. 이럴 길쓰기를 아니오되 너도 죽으면 겁나게요. 나도 죽으면 겁나기라. 엄마 니네 학원 식구 나오던 하는 3년간 받아놓은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세요. 그녀에게 춤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금붕어가 물속에서 몸뚱이로 수영을 하고 댕기다가 네. 몸뚱이로 탁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네오를 한 거죠. 네. 쫙 하면 꼴랑지가 널 널으니 저것을 보고서 사람도 역시 춤을 해서 그 춤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그 속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게 다 네. 있지. 그들 사이에 한국인이 보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탱고 홍보대사에 임명됐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이다. 그는 공옥진의 조카다. 그는 탱고를 알리기 위해 자비를 들여 공연단에 이끌다. 나 긴장되고 그 나무도 그렇고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 무대라는 그 존재는 일단 인풋하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걸 흐름을 받아서 그대로 이 개가 밧줄로 이렇게 목근으로 끌려가듯이 자동적으로 자기 길을 가듯이 이렇게 갈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공옥진은 같은 길을 가는 조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녀는 조카와 여러 차례 합동 공연을 했다. 탱고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타고난 춤꾼이었다. 그래서 조카는 외롭게 투병 중인 고모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힘이 든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 생각하는 거는 그 수제자가 없다는 거죠. 본인만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본인만이 아무도 뭐 가르치기도 할 수가 없는 게 예,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 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볼 수 없죠.
김씨 집안에는 또 다른 충분히 그룹 21의 공민지다. 공옥진은 민지가 큰아버지의 손녀딸이라고 했다. 무대 위는 점점 화려해지고 최근 유행하는 춤에 대해 김옥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한 같은 거 이런 것이 담겨있지 않지. 단 기쁨이요. 그 재밌는 그 순간에 그걸로 비비되는 것이지. 인간의 아픔을 뽑아갖고 모르고 간장하게 드는 거죠. 왜 그 춤에는 인간의 아픔, 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뭐 표현 못할 바야. 그러라서 표현. 공옥진의 공연에는 유난히 눈물이 많다. 바다에 계신 용왕님, 공옥진이를 굽어 살펴줘. 눈물은 그녀의 인생이다. 아버지 눈은 뜨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공원 묘지. 공옥진은 명창 공대일의 딸이다. 공대일은 전라남도 인간문화재였다. 할아버지뻘인 공창식과 삼촌뻘인 공기남도 당대를 주름잡던 명창이다. 어린 옥진은 아버지 무릎에서 춤과 소리를 배웠다. 7살 때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갈 처지에 놓이자 아버지를 빼낼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1,000원에 팔려 일본으로 떠났다. 당대 최고의 무용수 최승희 집이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식모살이를 하며 춤사위를 배웠다. 이런 아픔이 있는 세상도 알리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대목. 어린 시절에 직접 겪은 생리별의 아픔은 그때마다 서러운 눈물이 된다. 해방 후 귀국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지리산 자락 천은사로 들어가 승려가 된다. 승려 생활은 두고 온 어린 딸에 대한 그리움의 세월이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3년 만에 돌아왔다. 환속한 후 그녀는 국국단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옥진은 가난했다. 40살 넘어 옥진은 불갑사를 찾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불심으로 다스리며 새로운 춤과 소리를 연습했다. 불갑사 옆 이 호숫가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아픔을 새로운 춤사위로 만들어냈다. 그 춤을 들고 공옥진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갔다. 얘들아! 니가 아버지 오신다! 니가 아버지 오신께 어서 나가봐! 하나 될 놈이 살짝 부족한 놈이 있어요. 그것은 파격이었다. 저는 가만히 뒤에 빠져도 되거든. 오면 아버지! 마. 처음에 젊었을 때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지멋대로 생겨버렸지. 복도로 가야. 공옥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복도로 가야. 당장 잘 쳐. 너무 좋은 사람만 예술을 가질 수 있. 있다는 게 그 잘못되었다. 그런 게 병신도 그 예술을 가져가지고 대중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것을 나는 해야겠다. 그러더만 그래갖고 당신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춤은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공옥진은 지금도 항변한다. 그녀에겐 벙어리 남동생과 곱추 조카가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들의 아픔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런 춤을 처음 봤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걸,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당신이 살아오신 얘기를 한번 쭉 해주셨어요. 내 가족이 장애자가 있는데. 네. 막노동 벙어리로. 네. 또 안 아파가 없어. 예. 조카 딸.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장애자 춤을 추었던가. 공옥진은 장애인들을 찾아다녔다. 자신의 춤을 통해 그들이 불편한 진실과 당당히 마주하고 위로받기를 원했다. 진심이 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슴을 닮은 섬 소록도. 남쪽 바다 고흥반도 끝에 위치한 이곳은 80년대만 해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1981년 공옥진은 소록도에 간다. 제자들과 함께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방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후 소록도는 눈물바다였다. 소록도에 가서 이 춤을 추니까 네. 아는 사람이 없고 무대 위에까지 올라가서 나를 보듬고 네.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버렸어. 아,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랬구나. 막 생각하면 일어나서 거침없이 춤추 오전 6분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 손을 잡아주니까 손을 잡은다고 해서 문둥병이 내가 걸린 게 아니다. 네. 일어나라. 함께 쉬자. 그러고 그녀는 갇혀있는 것을 찾아다녔다. 동물원에 간 공옥진의 모습이다. 그녀는 철창 안에 동물들을 관찰하며 또 다른 춤을 연구했다. 동물들의 애환을 춤으로라도 승화를 시켜서 동물들이 상중넓은 데서 예. 막 뛰어놀다 철조망에 갇혀가고 아우성만 치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점잖으지요. 네. 예. 눈만큼 뭐. 네. 그녀의 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혹독한 훈련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서울 종로구의 아담한 3층 건물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산증인이다. 1978년 4월 공옥진의 춤은 이곳에서 비로소 예술로 인정받게 된다. 중앙무대에 첫선을 보인 그날 살풀이로 시작한 공옥진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진 흉내내기 춤은 차라리 충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춤과 소리 그리고 제담까지 1시간 10분 동안 모든 것을 혼자 해낸 것이다. 소극장에 모인 문학의 인사들은 처음 보는 예술이라며 흥분했다. 음악이 어느 정도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강진혁 원장. 이제 춤을 추신 공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다. 사람들이 이 장소가 의외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던 장소였어요. 예. 그래서 모노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장르의 이름을 새로 붙인 거죠. 모노뮤지컬 우리나라 말로는 1인 창모곡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 공연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울고 웃고 뭐 야단이 났어요. 세상 밖으로 나온 공옥진의 1인 창모곡은 관객을 몰고 다니는 흥행의 전설이 됐다.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낸 그녀의 공연은 국악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옥진의 1인 창무극은 해외에서도 큰 평가를 받았다.
언어는 다르지만 공옥진이 몸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그들은 정확히 해석하고 있었다. 서울 국제무용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12일 670석의 좌석이 완전 개진됐다. 15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출품한 작품이다. 역사 속의 춤꾼인 연산군과 장록수. 광대들이 등장한다. 소리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 공연이 끝나고 연출단은 관객들을 모두 흔들기로 공연진에게 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은 바로 그 재미죠. 어찌 보면 관객의 가려움과 급소에다가 찔러주는 그 웃음과 눈물, 그건 선생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무학극이라는 이름을 짰는데, 글쎄 못해도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그 제주를 전가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쩌면은 21세기 공연예술의 방법론을 가르쳐주신 참 20세기 마지막 사람입니다. 진 감독이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극단을 창단하고 첫 공연으로 공옥진을 섭외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당시 공옥진이 써준 계약서였다. 맞춤법은 엉망이지만 관객과의 만남을 앞둔 그녀의 설렘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공, 옥, 진, 1995 12월 3일, 한의 춤. 이제 문제의 도장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돼. 인주가 없어요. 인주가. 그러니까 이제 입술에 이렇게 하더니 막 누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더니 찍는데 정말 그 호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모든 게 넘어오는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1인 창무국 심청전을 연기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공연하러 막 관객들은 그냥 막 미어 터져서 어느 누구도 입석이라고 불만을 하는 경우도 없고 어느 누구 좌석이 이렇다고 불만을 하지 않아요. 들어온 자체가 축복이니까 모두 다. 근데 그 관객들한테 화려하게 춤추고 짠 하고 무대에 살짝 뒤로 돌 때 무대 그 호리전트 있는 쪽을 볼 때 너무 힘드시냐. 그리고 여기 딱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은 무대 위에서는 생활을 하셨고 본인이 살아야 될 그 생활 속에서는 무대만 구상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관객이 하늘이었을 거예요. 그 무대에서 쓰러지겠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공연하다가 보면 그 공연에 내가 내 공연에 내가 미쳐가지고 건설에 나가 마지막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가면 어쩌려고. 춤으로 근근히 밥벌이를 하던 시절 고향 갯벌과 장터는 그녀의 무대가 되어주었다. 그곳에서 만난 서민들의 삶은 공옥진의 춤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신을 보듬어준 고향 영광을 그녀는 깊이 사랑했다. 주민들은 그녀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억한다. 어르신은 다 학자분들도 다 두고 고은청에다도 다 봉사하시고 다 되겠지라. 자기보다 더 모든 사람들 있으면 항상 배려를 옷 그냥 벗어서 주불고 그냥 옷만 입고 가고 싶어요. 주택가에 이렇게 순찰을 돌려보면 공여사님이 네. 길가에 서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공인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면은 저희한테 항상 반갑게 대해주시고 뭐 격려적으로 이제 솔직히 야식이라도 좀 먹으라고 네. 솔직히 웬만하시게 이렇게 주곤 하셨습니다. 무대를 떠난 후 그녀는 다시 가난해졌다.
제작 씨는 영광군청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공옥진이 2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는 것이다. 한 달에 43만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병인이 돌아간 후 그녀는 혼자다. 통증 때문에 누워있는 것조차 힘이 든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한을 담아내는 춤 하나 떠받들고 살아온 생애. 그 잔인한 세월이 만들어낸 그녀의 1인 창무극이 이대로 사라져도 되는 것일까. 이 집의 주인은 중요 무형문화재 판소리 준 보유자다. 이루고서 이면책이라고 하잖아요. 조통단은 5살 때부터 소리를 듣는다. 어이, 언제? 아, 싱어. 여류 명창, 박초월의 수제자인 조통단은 공옥진의 아버지 공대일 명창에게도 소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는 공옥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영광에 가니까 혼자 그 큰아빠 집에 혼자서 덜렁 앉아 있고 마당에는 풀이 나가지고 그 한 키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풀이 자라고 있고 말이요. 국내에서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판소리를 못하니까 창극을 못하니까 그런 연기를 못하니까 남을 웃기고 울리고 그냥 그 희도 애락을 갖다 전부 전해가지고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자신의 예술을 전수해야만 한다. 대신 국가는 수제자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화재 지정이 안 되면 계보가 없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다. 문화재가 있으면 계속 발전이 돼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월급이 나오고 또 문화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렇게 연줄이 간다고 연맥이 다. 근데 이것이 안 돼버리면 이거 이대로 그냥 방귀뀌도 방귀 날아가니까 없어진다 그거죠.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문화재가 아니면 없어져. 가지 않는. 그렇지. 아 지금 새를 또 자꾸 총으로 쏴서 다 잡아먹고 이런다 보니까 이것을 이 보호야 하고 무슨 뭐 밥 같은 거 놓고 새들 못 잡아먹고 뭐 곰 같은 것도 못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들도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이것은 이 양반의 그 높은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정부에나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공옥진은 무형문화재가 아니다. 국가는 왜 그녀의 예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11년 전 영광군청은 공옥진의 창무극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전라남도에 신청했다. 신청 1년 후 전라남도는 부결됐음을 통보해왔다. 영광군에서 알아서 보존하고 가급적 다시 신청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덧붙였다. 무형문화재는 지방문화재와 문화재청이 정하는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다. 공옥진은 지방문화재 심의부터 부결됐다. 지방문화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99년 심의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위원을 만나보기로 했다. 목포대학교 나승만 교수는 민속학 전문가다. 그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 공옥진을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 네, 그 인터뷰를 했던 녹음 자료거든요. 공옥진의 그 99년대 음성이. 인터뷰 내용은 기존의 기록들과 비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모두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에는 공옥진이 판소리와 창극, 춤과 제담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자세한 계보를 밝히고
1인극의 전통을 부활시킨 창무극을 보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장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이 1인 창무극의 1인극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광대가 자기의 생각을 가장 그 어떤 그 민족적인 방법으로 가장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민중이라고 하는 또 민속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인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심의를 맡은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명단이다. 위원들 중에는 민속학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도 보인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반대 측은 공옥진의 1인 창무극이 전통이 없는 개인이 만든 창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비밀투표가 실시됐고 결국 부결됐다. 왜 보고서의 내용과 상반된 결론이 난 것일까? 네, 법에 대해 보면 보존하고 전사가 가치가 있다 판단한다 이렇게 조사 의견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본인의 그 생활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 창목이 조선시대라든지 그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이 어떤 내림을 타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승이 되다가 이분한테 이렇게 계보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악계 인사들은 1인 창무극을 새로운 장르로 보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악을 대중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추모의 유산 또 그다음에 소리의 유산 이런 것들은요 그 나름대로 직접 창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우리 전통 예술 속에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좀 변형시켰다고 할까 새롭게 좀 상승시켰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약간 또 속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순수한 창작이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더 전통의 기반을 둔 그런 예술을 행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갖고 있는 창작 예술이 우리 국악물로서 모노드라마의 창작 예술이 뭐 다르게 뭐 가요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전통 판소리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 비슷한 분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건 창작이 아니라고 봐야죠. 문화재 당국이 계보를 강조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 때문이다. 사물놀이 등 우리의 전통 예술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든 황준혁 원장은 문화재보호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조언한다. 옛날 거를 어떻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잘 간직하느냐 쪽에 그러니까 보존 쪽에만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만약 이런 기회에 만약 그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통 문화의 보존보다는 뭔가 그렇게 그 과감한 발전 형태의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종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지 이제 그분들이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공옥진의 계보 논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영화 왕의 남자 속 악공 공길이 공옥진의 선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악공은 임금 앞에서 춤과 노래, 연극을 하던 광대다. 연산군 일기에는 악공 공길이 불경죄로 유배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악공은 고려 때부터 신분이 세습됐다. 공길의 후손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대 지방의 후손들 중에 어디에 공길의 후손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추동마을은 어린 옥진이 아버지에게 춤과 노래를 배우며 자란 곳이다.
집안 어른이었던 명창 공창식 공기남도 이인조 여기가 집터예요? 조선시대 인지역에 문나주라는 큰 관아가 있었고 공기리가 남쪽으로 유배를 당했다면 이곳 관아에서 악공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인의 후손으로서 공옥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공옥진 선생님의 그 창무국은 바로 전통 예술에 기반해서 또 공옥진 선생님도 전통 예인이셨으니까 그 전통 예인이 새로이 만든 전통 예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옥진이 무형문화재가 안 된 것은 창무국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천박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조사위원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궁핍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기량을 그 예술적인 어떤 기량을 이제 돈 받고 이제 뭐 뭐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보기에는 이건 정말로 시정에 아주 천한 그런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면도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나를 문화재를 던지라라. 그렇죠. 네. 다 던지라. 그냥 그 문자만 나와도 내가 이제는 완전히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네. 힘든 투병 생활이 계속되자 영광군청은 10년 만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남도청에 다시 신청했다. 그런데 도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무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그동안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적용해왔다. 전남도청에서도 사람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공옥진의 문화재 지정 논란은 10년째 같은 자리다. 취재가 한창이던 10월 둘째 주말, 잡초가 가득했던 앞마당이 깨끗하게 손질돼 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어디 지금 괜찮으셔? 아이고 우리 공생님. 예?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네? 네? 네, 말씀을 잘 못하시는구만.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주무부처 장관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요. 예, 예. 앉으세요. 저 발표 한번 하셔야지. 예? 그때 제가 올게. 예? 발표 한번 더 하셔야지 지금. 춤. 이날 유 장관은 1인 창무국의 보존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꼭 사춤은 이제 힘드시니까 못 추어, 저런 거는. 응?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리로, 그 다음에 살풀이, 워낙에 하시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 공옥진 여사의 창무국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 자체로 귀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광의 어떤 그 어쩌면 특별한 뭐 그런 부분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라도 그 후계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후차적으로 한번 의논을 좀 해볼게요. 올라와서 어차피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내가 내려와서 본 거니까. 후계자도 없고 무형문화재도 아닌 공옥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녀의 예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년 전부터 각 분야의 대가들을 인터뷰해 기록하고 있다. 올해 공옥진도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건강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 2009년도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선생님께서 조금 시간을 내주신다면 계속 저희 진행을 해서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공옥진의 삶의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준 한 사람의 기록을 만났다. 전통춤의 최고 전문가인 그는
공옥진을 전남 영광에서 서울 중앙무대로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2년 전 영상으로 남긴 인터뷰에서 그는 공옥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춤은 우리나라 춤에서 민속 춤의 한 종목이니까 그건 그것이 춤이 병신 춤이니까 나쁘다든가 그런 것은 떠나서 우리나라 춤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작진은 1인 창무극에 대한 그의 평가를 좀 더 듣고 싶었다. 반갑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치매를 앓고 내가 똑같네. 공옥진 대사 모르세요? 공옥진 대사도 알죠. 공옥진 대사도 압니다. 그러나 화면 속 공옥진을 알아보지 못해. 지금 저분이 누구세요? 여자분이요? 예. 1인 창무극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 그래. 이제 다 힘이 없어 이제 무대 생활 무대 현장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튼도 이제 더 못 얻었고 힘이 겨워서 안 돼. 이게 그 양반도 내일 이제 다 80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다 제자 양성 못 오고 그대로 가버리면 이제 일로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우세요?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분. 공옥진에게 배우던 제자들이다. 모두가 떠나고 이제는 한 사람만 남았다. 그녀는 10살부터 공옥진의 춤과 노래 재담을 익혔다. 하지만 대학 갈 땐 판소리로 전공을 바꿨다. 창무극이 전공에 없었기 때문이다. 수제자는 지금 영광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다. 스승에게 배운 춤과 노래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선생님 저 현선이요. 예. 문 좀 열어주세요. 현선은 흉내내기 춤만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1인 창무극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 한 번이 돼버렸네. 식사는? 식사는? 밥을 해주고 가. 네 할머니 잡을까? 그럼게. 제자는 이날 스승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다. 자신이 가르친 주민들이 지역 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춤을 한 번만 봐달라는 것이다. 거동도 힘든 몸이지만 스승은 거절하지 않았다. 제자의 손에 이끌려 가는 곳은 주민자치센터. 병원이 아닌 곳은 3년 만에 처음이다. 투병 중이라는 소문을 들어온 공옥진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당황스럽고 반가웠다. 선생님한테 일단 사랑하네. 또 우리 영광궁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 저렇게 몸을 저런 정도로 저렇게 되셨나 싶어가지고 괜히 그냥 찡하는 거 있죠. 이들은 현선에게 춤과 소리를 부른다. 공옥진은 어설퍼 보이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이 예쁜 모습이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그녀는 소리를 부른다. 잔소리를 해보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양팔 강대요. 양팔 강대요. 좀 고추나 빨리 사. 여기 계시면 나만 받아.
여러분들 나눠서 이 청춘의 바람 코 이 발목길의 바람 코 이거라고? 이 발청춘의 바람 코 이 나와라 이 발청춘의 바람 코 이 발청춘의 바람 코 아동, 다동, 호랑콩. 호랑콩. 떨리던 손도 춤을 추네. 연습할 때는 웃고 막 휘식 그러지 말고. 허리 당겨야 돼. 예. 후야! 주민들이 춤을 춰가자 무대가 왔습니다. 조치오란 무대지만 그녀에겐 생명만이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고민했다. 광대의 놀이판에서 외로운 사람이 우리는 이 무대가 공옥진의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광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관객에게 잊혀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그녀가 몸으로 만들어내는 눈물과 웃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제 우리가 돌려줘야 한다. 괜찮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못 돌려요. 제가 인터뷰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자체도 안 하고 싶어요. 제자된 도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자랑도 아니고. 자 그런 말은 물어보지 마세요. 눈물 나게. 왜 눈물을 하세요? 에? 왜 눈물을 해? 제자는 스승 섬기기를 하나님 같이 모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관객들을 늦게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면이 아니었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가 만날 수가 있으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면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 전달을 해주게 되면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몸도 건강하시고
고모순이가 찾아뵐 때까지 몸들 건강하시고 길이 잘 계시길 바랍니다. 글쎄 뭐 그냥 괴롭고 머리 아프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땐 막 일어서서 춤을 춰버려요. 춤을 추고 그러면 풀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